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부의장직 유지 여부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에 임명됐습니다. 정진석 부의장은 독배라도 피하지 않겠다며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지만 국회 부의장직 유지 여부는 당내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회피했습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에게 분명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국회의 부의장직과 집권 여당의 대표인 비대위원장직을 겸직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민생경제와 법안 통과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만일 정당 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여당 대표가 의사 진행을 맡게 된다면 원만한 의사 진행이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정진석 부의장은 비대위원장직 임명안이 의결된 만큼 부의장직 유지 여부에 대해 즉시 답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마디 첨언합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윤핵관 표현을 불쾌한 언론의 프레임이라 강조했지만 정진석 부의장 역시 윤핵관 최고참, 돌고 돌아 윤핵관이라는 평가를 피하고 싶다면 부디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살피는 모습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